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업체가 한다는 게 보통의 애국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업을 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무슨 제품을 만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세금이라는 게 또 직원들 급여라는 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모든 게 이렇게 일어나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단순히 그 경제 활동인데 무슨 애국이냐라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나라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갖추어진 소외한 부분에서 그다음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또 상황이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소기업체, 대기업체를 차지하더라도 뭐 직원들 2명, 3명부터 시작해서 20, 30명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중소기업하고 있는 경영자 또는 임원들이 어떠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회사를 단체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큰 애국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이것이 자기가 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그 생활 속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이런 그 사회가 돌아가게 하니까 참 좋게 봐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잡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이라며 소상공인 말을 그렇게 좀 질을 높게 해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하는 행위는 질 높은 행위를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장사합니까 이랬어요. 지금은 소상공인이라며 그럼 맹암을 파도 대표 이래요. 소포는 아니고 대포. 그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표 같으면 대표 짓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대표가 뭐냐면 이 사회 대표예요. 이 사회 작든 크든 대표라는 얘기죠. 그럼 대표면 대표 짓을 지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래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지 안 어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상공인들이 왜 요새 이만큼 어려운지 안 어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따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어렵냐 바르게 열심히 하면은 절대 어려움이 올 수가 없고 틀리게 열심히 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길도 아닌데 가면 되나요? 그러면 가시밭길이 나올 수 있고 자갈밭이 나올 수 있고 낭떠러지도 나오는 것이지 그럼 길도 아닌 길을 가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소상공인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이런 분들은 이 사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제일 일선에 있는 공인들입니다. 최고 일선에 있는 공인이라 공인인데 공인 자세는 대가 있는지 우리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왔다면 많은 사람을 접하고 이제부터 거기서 내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건 활동하는 것이지 네가 돈을 벌려고 나왔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너는 그거 치워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거둬야 돼. 돈을 벌기 위해서만 지금 이게 활동하고 있다면 그건 거둬야 되는 거죠. 5만 백성들이 지금 돈이 지금 다 필요하지 니만 필요하겠느냐. 근데 국민들 대표라고 나와가지고 영업을 하겠다고 뭔가를 이게 했다면 뭔가 대표로서의 내 자질은 갖추고 나와야 되고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내가 자영업이라도 체리면 어떻게 되냐. 많은 시민과 국민들을 만나요. 여기에다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아냐 이거지. 하나의 행위도 모범적이라 해야 돼. 조금은 그 사람들한테 모범적이라 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시민과 국민을 이제부터 접하기 시작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 행위 하나하나가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대표로 사회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하는 행실과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당신이 지금 바르게 하는지는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것이 자연에 영향을 안 미치느냐? 미치거든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연에 미치고 이것이 자연에 미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메아리로 돌아다닙니다. 이게 내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이 모든 에너지로 다녀요. 이것이 처음 누가 조금씩 하는 거는 게 아는데 이 국민들이 다 그런다면 이 메아리는 결국은 국민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이거든. 우리는 너무 우리 인성 교육이 안 돼 있어. 인성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대. 사회를 탓할 줄만 알지 사회 책임자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 사회 원망만 할 줄 알지 내가 책임자라는 소리는 안 해. 이 시는 시민이 주인이고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주인들이 이 사회를 방치하고 이 사회가 나빠져갖고 나빠져갖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 일은 전부 다 욕하고 헐뜯고 이러고는 있어도 주인으로서 이게 왜 이런가? 우리 잘못이 없는가? 집안이 잘못됐으면 우리 집안에 다 같이 지금 잘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우리 가정이라 하면 가정이 집안이면 기업은 사회 공동체 집안이라고 이게. 이 사회 공동체 집안에서 이 나라에 크게 이렇게 보면 우리 이 나라가 하나의 집안이거든요. 큰 집안, 중간 집안, 작은 집안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 근데 작은 데서부터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그 다음 중간에서 잘못되고 나라에서 잘못됐는데 뭐가 이게 불만이야 이게. 너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되면은 이 사회가 잘못되고 사회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환경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고 그거는 우리 목을 치러 들어오지. 우리 일어나는 지금 이 환경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워지느냐면 우리가 지금 30% 지금 이 기운을 뽑아내기 대가 있어요. 잘난 기운을 이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지금 시작하는 게 천지공사가 우리 국민들의 잘난 어깨에 힘든 거 뽕 여기에 이게 뿔다른 거 아주 잘난 거 못된 거 30% 건넌다니까 지금 이 작업이 들어갔는데 다 걷어요. 30% 걷는데 지금 몇 프로 좀 걷어지느냐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제 3월이 끝났죠. 이제 이걸 지금 걷고 있어요 이게. 걷고 있는데 얼마큼 걷었느냐면 한 13% 정도? 15% 안 됐어요. 뭐 찔찔 짜사. 30% 걷기로 돼 있다니까. 누구 거? 잘난 놈 거. 내 잘났다고 사는 사람 이거 30% 기운 걷어. 이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누가 잘났다고 하면 되는가? 30% 걷어요. 30% 걷으면 자영업이 어떻게 돼요? 30% 문 닫아야 돼. 그럼 중소기업 어떻게 돼요? 30% 문 닫아.
안 닿는 저거는 어때? 어, 30% 걷어. 그래갖고 납작에 눌라. 어, 거품 다 뺀단 말이죠. 어, 지금 그 30%에서 절반이 안 돼서 뭐 그래 울어사. 엄살을 부리고. 1차적으로 그것도 30% 걷기로 돼 있어요. 자연에서.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이만하면. 뭐 심상치 않다 뭐 이렇게 알아야 돼. 그럼 왜 걷냐? 왜? 답이 나와야 되겠지. 답도 모르고 이걸 큰 소리 치면 되나요?